하이샤시 고헤아가 너무 오래돼서 부서질 정도로 건들질 못해서 아파트에 와서 고헤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곳으로 고헤아 속을 걸어서 지금 여기 아파트는 너무 지금 오래돼가지고 고헤아 자체를 지금 빼는 것도 먼지가 너무 많이 나네요. 이 빼서 다시 넣는 방법까지 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송곳을 대고 잡아 다니시면은 그대로 다 나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나왔으면은 송곳 끝에다 모해야 끝을 대고 싹 잡아 다니시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인체에도 안 좋은 모해야 이제 뺐으니까 한번 끼우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쪽은 먼저 끼우신 다음에 송곳으로 딱 눌러서 내리세요. 그러신 다음에 송곳으로 쭉 올리신 다음에 다시 송곳으로 쭉 내리시면 또 올리시고 4W로 한쪽을 먼저 넣으시고 송곳으로 살짝 밀어넣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길게 붙잡아 놓고 한쪽 먼저 끼우시고 쭉 이렇게 밀어넣으시면 됩니다. 한쪽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밀어넣으시고 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잘 들어갑니다. 반대편에 있는 모해야 자체도 너무 달아가지고 저희가 장착할 모해야는 이렇게 두꺼운데 주전에 있는 건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밖에 안 달고 먼지가 많이 난다. 만지기만 하면 터지니까 모해야 붙어있는 걸 제거를 하고 좀 두꺼운 걸로 12mm 모해야로 장착을 할 거예요. 송곳으로 뗄 때 잘 안 나오면은 쭉 밀어버리세요. 자, 기존에 있는 모해야 지금 높이하고 저희가 새로운 걸 장착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차이가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모해야 넣으실 땐 4WD로 뿌려놓으시고 양쪽 다 뿌려놓으셔가지고 한쪽 면을 먼저 넣으시고 쭉 밀어 올리세요. 모해야가 너무 얇아서 겨울철에도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단열도 좀 덜 되고 소음도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이제는 좀 덜 날 거예요. 가정에서도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다 떼내고 한번 떼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모해야 너무 많이 달아서 지금 시공 이제 다 이제 하고 마무리를 다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